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시작할 때 제가 좀 뭐 글로벌 라이브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영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단어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예. 예, 좀 그랬던 점 여러분께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 내 몸에 좋은 홍삼, Good for me 진생, 아,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진행해 주실 네. 아, 레드 이어 로켓마이어 예, 적귀죠. 적귀. 아, 네. 우리나라에 3귀가 있습니다. 아귀, 짝귀, 그 다음에 적귀. 예, 빨간 귀에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그 제가 하려고 했던 그때. 아, 뭐요? 아, 아기 짝기 적기? 한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안 한 걸로 하고. 아, 진짜. 아니, 원래 그냥 하려는데 요 댓글창에서 편집하면 돼. 설마 그냥 시작하겠어 이래 가지고. 네, 다시 한번 경상도에 짝기. 아, 그거 하지 말자고 하니까. 아, 아니, 죄송. 다 이런 거 안 뺏어 가는데. 아, 저희가 진짜 사전 조율을 절대 안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못 보신 걸로 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니,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두 분 다시 자리 원위치 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프로님 항상 되게 불리한 방송을 하셨어요. 왜냐면 네.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정 프로님 저자리에 앉으셨더니 계속 불만 제기하시더라고. 자기 안 본다고. 네. 자, 우리 적기 장희성 선생님. 아, 오늘 인터셉트 당해서 또 벌써 빨개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중국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진짜 좋고 국내 시장이 요새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중국이 오늘 오전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할 뻔했습니다. 뻔은 줄 알았습니다. 줄 알았는데 네. 또 두 종목이 좀 트러블 일으키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 지수 말씀드리면 좀 오락가락합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48% 빠졌고요. 네. 심천성분지수는 0.24% 올랐습니다. 창업한 지수도 0.84% 올랐는데 과창 50 지수는 0.17% 내렸고 항생 지수는 0.15% 올랐지만 항생테크 지수는 1.6% 하락했습니다. 이게 일단 보면 뭐 어제 알리바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알리바바의 다음 타자로 메이투안 디엠핑을 좀 현지에서는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어제 말씀하신 그 빠따. 네. 네 다음 빠따. 메이투안 디엠핑이 어제도 5% 빠졌는데 오늘도 한 7.44% 빠졌고요. 아이고야. 이게 점유율이 거의 한 70% 육박을 해버리니까 네. 어 그런 게 또 양재태기를 좀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좀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음식점에 우리 메이투안에 들어오려면 어머러에서 빠져라 뭐 이런 또 어머러는 알리바바 계열이거든요. 네. 참 웃기죠. 그래서 어 이런 일이 좀 있었고 또 뭐 대주주 매각설도 있었다고 하는데 회사는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본토 시장에서는 네. CTG 면세점 우리가 이제 중국 국제 여행으로 알고 있던 또 어떤 증권사는 중국 중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오후에요 15분 만에 보합에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15분 만에? 15분 만에 갑자기 왜? 제가 왜? 시간을 봤어요. 봤더니 네. 오후 2시 4분에 이게 오후 2시부터 오후장 개장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전환을 딱 했고 2시 19분에 하한가를 딱 찍었어요. 근데 이제 풀리다 잠기다 왔다 갔다 하다가 2시 32분에 완전히 하한가로 좀 잠겼습니다. 뭐 이 여러 이유들이 좀 제기가 됐는데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는 그 뭐 루머가 좀 현재 돌았고 그리고 또 추가 면세업 라이선스를 발표한다는 루머가 좀 돌았어요. 네. 뭐 좀 확고부동한 면세점 거의 장악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 이렇게 면세점 추가 라이선스를 주면 경쟁 심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또 뭐 화롱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미 좀 안 좋다는 얘기는 돌긴 했는데 이 파산설이 돌면서 오늘 이 운용사의 달러 표시채가 급락을 했고 채권이 네네. 급락을 했고 예. 이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압축 종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인 종목 중에 하나여서 뭐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뭐 어떤 이유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건 미리 매도하려는 물량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 대형 우량주가 15분 만에 보합에서 하한가까지 물론 -10%니까 쭉 빠져버렸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유이건 간에 네. 단기 불확실성은 맞고 만약에 이게 뭐 실적 이슈나 뭐 그런 수급 이슈라면 단기적으로야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장기 성장성은 좀 불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면서 정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기업인데 파이가 커지는 거에 맞춰서 라이센스를 더 주는 거지 뭐 이 기업의 그 파이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라이센스를 남발을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이렇게 한가를 내리찍으면서 다행히도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진 않았어요. 네.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심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 두 종목 때문에 오전에 좀 좋았던 분위기가 또 조금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그 어제 이프로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중국의 바오뚜안 탑 50 종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기관들이 예, 좋아하는 예. 50 종목이 이게 수급이 좀 꼬였다. 이거 좀 자료를 오늘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권영빈 의원이 좀 정리를 해준 자료인데 최근 주도주 시세 좀 부진 원인입니다. 이게 뭐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의 A주의 전체 종목 중에요. 시가총액 중에 그 유통 가능 시총만 뺐어요. 대주주 물량 이런 거 다 빼고 이거 대비해서 신용융자 총액 비율이 지금 한 2% 정도 됩니다. 신용 비율이 높은 건 아니죠. 그러네요. 이게 예. 실제적으로도요. 2015년에 상해 종합지수가 2000부터 시작해서 5000을 넘어가는 초슈퍼 랠리가 있고서 무너진 적 있었잖아요. 예, 예. 이때 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장의 전체 시총 대비 예, 예.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사람들이 비율, 예. 신용 비율이 2%. 예, 그것도 이제 유통 시총, 유통 가능한 시총만 발라내서 예, 그게 이제 한 2% 정도 되는데 지금 네네네.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 5%까지 올라갔고 예.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정부가 그거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졌던 건데 2%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문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용 융자 총액 대비해서 네. 그 탑 50종목 바오뚜안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는 1위부터 50위의 종목의 신용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한 16%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높은 겁니다. 보통 이거 이 종목들의 과거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보니까 이게 한 15년에도 13% 정도였고요. 그 네. 화랑장에서 그리고 16, 17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18년에 다시 급증을 해서 13에서 15%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그걸 뚫고 올라가서 16%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빚내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기관들은 빚내서 사지 않는데 네. 기관들이 집중 매매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네. 우리 개인들이 중국의 부추들이 그걸 추종 매매라는 거죠. 기관들이 예. 많이 사는 걸 개인들이 빚내서 산다고요? 그렇죠. 추종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비중이 갑자기 너무 늘어났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그 탑 50 종목이 1위부터 있는데 1위 종목이 규제 못 해주거든요. 기관들 사는 1위 종목. 그게 작년 말에 신용 금액이 한 171억 위안이었는데 4월 8일 데이터로 226억 위안 한 55억 위안이 늘었는데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란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박색 전문님도 하시는 말씀이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이 좋다고 하면은 꼭지인 이유는 뭐냐면 살 사람이 다 산 거잖아요. 예. 더 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오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놓고 있으니까 네, 팔 네, 사람만 네. 생기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급에 몰리면은 올라갈 때는 좋은데 그게 꺾였을 때는 역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그 6위 종목이 CTG 면세점이고 네. 8위가 항서지와 9위 윤기실리콘인데 윤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이 한 3% 정도가 지금 신용에 몰려 있어요.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프로님 그 물려 있는 종목들 이게 신용 비율 혹시 체크하십니까? 아니 모르시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건 안 봅니다. 이게 국내 소형주 같은 경우에요. 많으면 7에서 9, 10%까지 나온 종목도 있어요. 네. 국내 소형주. 그럼 어디서 확인하죠?
그 HTS에 나옵니다. 아, 다 나옵니까? 네. 아, 무슨 탭을 누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본 현재가 창에 다 나옵니다. 현재가 창에 지금 네. 여기에 신용이 얼마나 있는지가 네, 신용 비중, 외국인 비중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중 높다고 팔 거 아니잖아요. 아, 물론 저 신경은 안 씁니다만 뭘 누르면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제 코스닥이 한번 꺾였을 때 못 올라올 때 신용 비중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네. 근데 경험에 빗대어 보면요. 어쨌든 이게 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그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신용 비중이 꽉 찼다가 내려갈 때는요. 예.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슬금슬금 빠져요. 한 10% 15% 빠져요. 내가 빚내서 샀어요. 이거 팔 수 있습니까? 빚내서 샀는데 10% 빠졌으면 네. 빚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내 돈은 한 30, 40% 더 손실이 났으니까 예. 팔 수 있습니까? 팔기 어렵죠. 못 팔아요. 무조건 버티고요. 계속 메꿔 넣습니다. 메꿀 때까지 계속 메꿔놔요. 그러다가 두 손 들면은 이제 그게 그냥 완전히 뭐 만세 부르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걸 빠지려면 둘 중에 하나는 그거를 뛰어넘는 급락이 나오면은 줄어들어요. 반대 매매가 날 정도로 내가 메꾸다 만세 부를 정도로 쫙쫙쫙 빠지면은 줄어드는데 그러지 네. 않고서 다 버텨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신용 비중이 우리나라 소형주 예를 그 경험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전 찾아주면 빠집니다. 본전 되면 그렇죠. 약간 이제 그 매물 때 있는 데까지 올라와 주면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용으로 사서 10% 빠지면 30% 빠진 거잖아요. 괴롭죠. 네. 본전 됐어요. 어떡하죠? 팔아야죠. 일단 팔아요. 신용 빚낸 부분이라도 판단 말이에요. 그게 신용 빠지는 직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상단이 막혀버려요. 그만큼 올라오면 매물 나오고 그만큼 올라오면 매물 나오고 뭐 그렇겠죠. 예, 그런 게 조금 지금 꼬여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비중이 높은 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국내 소형주도 똑같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급락이 나와서 털리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올라줘야 이게 좀 내려간다. 중국 시장은 앞으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그런 게 분명히 조금 제약은 있을 것이다. 상당히 허들들이 많다. 이거를 소화하고는 다시 또 랠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너무 좀 쏠렸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갔다가 본전 될 때처럼 고마울 때가 없어요, 진짜. 아, 본전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한 20% 다른 종목에서 나는 것보다 얘가 마이너스 20 갔다가 본전 될 때가 훨씬 기분도 좋고 고마워 막. 이 회사에 막 이제 뭐래도 보내드리고 싶어. 네. 그렇죠. 원래 그래요. 특히 이제 빚내는 분들 더 심하죠, 뭐.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투자하는 건데도 그래죠? 다 어른들인데. 얼마 전에 참 저희 사무실로 피자를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네, 네, 어제 피자 잘 먹었습니다. 네, 1903호. 네. 아, 자, 밤에도 그리고. 좀 보내주세요. 밤에. 어제 밤에. 진짜 먹는 거 맛있게 먹어서 그냥 완전 무료 광고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일단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네? 좀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중국 뭐 조금 있는 거 건너뛰고 네? 일단 오늘 미국은요 선물이 나스닥은 풀전했네요. 플러스 0.12% 풀전했고요. 네? S&P 500은 마이너스 0.19.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1인데 오늘 9시 반에 제가 딱 여기를 나가는 9시 반에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예상은 플러스 2.5 네.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네. 농산물하고 석유 제외한 거는 플러스 1.5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면 좀 놀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진검승부는 4월입니다. 그 물가 지표의 진검승부는 뭐 기저 효과로 똘똘 뭉친 그 숫자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적응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방점을 찍어주신 분이 퇴근길에 우리 또 이효석 팀장님이 네.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셨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뭐 그 다들 유익있게 보는 지표가 나오니까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엔비디아가 또 깜짝 사람들 놀래켰습니다. 왜요? 엔비디아가요. 그 원래 1년에 한 번씩 그 GTC라고 해서 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해요. 어제부터 했거든요. 4월 네. 10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뭐 이거 하기 전에도 제가 요새 계속 유영호 의원하고 통화를 많이 괴롭히는데 이거 뭐 나올 거 있을까요? 그랬는데 일단 나오고 보시죠 해서 좀 봤더니 어떤 얘기를 발표했냐면 ARM 기반으로요. 서버용 네. CPU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버용 CPU니까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어제 5.62% 올랐고요.
인텔이 4% 빠지고 AMD가 5% 빠졌습니다. 경쟁자들은 예. 요 발표 하나로 이게 또 그 ARM 기반 서버 CPU가 되게 또 오묘한 게 제가 지난주 4월 5일 날 와서 방송할 때 ARM 비전 데이 하면서 네. ARM이 서버용 CPU 아키텍처를 굉장히 또 다듬어서 발표를 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자마자 바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걸 받은 건데 엔비디아는 사실 GPU 강자인데 네. CPU 시장에 지금 뛰어든 거고요. 2023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버용 CPU 시장은 인텔이 90%, AMD가 10%를 갖고 있는데 네. 엄청난 강자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인텔 CPU랑 엔비디아 GPU가 원래는 지금 그냥 모범 조합인데요. 이거 대비해서 자기네 것만 썼을 때 10배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2023년이니까 네. 인텔도 발전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10배는 아니겠지만 최적의 조합이라고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은 좀 니치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바로 그 X86 기반의 인텔 시장을 다 뺏을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CPU끼리가 호환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렇겠죠. PC들은 다 X86이잖아요. 노트북 지금 쓰고 계신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아직은 X86 기반의 인텔이나 AMD를 선호하는데 앞으로 가면서 멀티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가면서 이 다 모바일 기기로 바뀌는데 모바일 기기는 다 ARM 기반이잖아요. 애플도 ARM 기반, ARM 기반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꾸 자기들 포션을 늘려가려는 좀 그런 야욕을 갖고 있고 네. GPU 다 먹고 있는데 CPU까지 다 먹는 서버 시장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힌 거예요. 인텔에서 인텔의 CPU 시장이요 PC 반 서버 반이래요. 그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네네. 이걸 지금 가져오겠다는 거니까 인텔은 진짜 지금 갑자기 불난 거고요. 네. 엔비디아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네. 좀 있던 애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 빠졌다가 본전 찾은 그 친구. 진짜 제가 맞아요, 좀 있었는데. 와 이거 이 모든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네. 본전 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 엔비디아가. 와 그래 나는 그 그래픽 카드 하나 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야, 근데 그래서 올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엔젤장한테 혼납니다. 이거 엔비디아 팔면. 이게 이제 그리고요. 네. 엔비디아는요 주가 방향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물론 GPU였죠. 그런데 CPU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큰 뉴스가 되며 음흠. 또 자율주행용 그 SOC 시스템 온 칩 드라이버 아틀란을 발표했는데 지금께 드라이버 올인이거든요. 이게 니오디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성능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를 한 거고 무엇보다도 현재 주가 의미가 있는 거는 1분기 매출에 자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미국은요 분기를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죠? 네. 엔비디아는요 이번 2-3-4월이 22년도 1분기예요. 22년 1분기가 예. 지금 2-3-4월이에요. 또 끊기도 뭐 2-3-4-5-6-7 이렇게 가요, 얘네는. 근데 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분기가. 네. 근데 이미 지금 가이던스를 넘을 것 같다라고 발표했습니다. CFO가. 벌써부터. 네. 이미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서버 디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거 기대하고 있는데 매출도 바닥이야? 이제, 그리고 1분기도 가이던스 비트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횡보디아랑 작별을 하고 횡보디아 예, 600디아 네. 찍었죠? 이제 700디아 가는 거죠. 그래서 정프로님 내려드리고 이제 네. 버스는 출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버스 굉장히 가벼워진 모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엔비디아를 팔고 뭘 사셨습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괜히 또 장에도 영향을 줄까 봐. 근데 아주 뭐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 퀄컴 좀 들어갔습니다. 아 어쩐지 어제 퀄컴이 퀄컴 좀 들어갔어. 아 빠지더라.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고 인텔은요 갑자기 또 자동차 반도체 만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반도체 회의 어제 그 백악관 회의 끝나고 했는데. 뭐 이게 자동차 반도체는 저부가 가치거든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결국 정부의 요청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죠. 인텔은요 살 길을 정부와의 밀착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뒤쳐져 있는데 동아줄로 정부를 잡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천하의 인텔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 뉴스였고요. 어제 제가 참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 게 있었죠. 지금 반도체 미국의 정책 흐름이나 인텔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TSMC 움직임을 보면 네. 그 NSCAI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의 네. 보고서 이 얘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는 거로 인해서 2018년에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이게 근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준비를 했고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국익에 관한 거고 여야가 없습니다. 네. 올 2월 말에 2년간 연구한 보고서 750페이지를 발간했거든요. 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위원장이고 네. 국방부 차관 출신이 부위원장 그리고 오라클 CEO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SO 그다음에 앤디 제시라고 지금 차기 아마존 CEO 되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이 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또 그 위원 그 보고서에 좀 요약 중에서 또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국 반도체가 중국보다 항상 두 세대 정도 앞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인텔을 예를 들어서 미국 내 파운드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40%의 투자 세금 공제를 권고한다. 굉장히 좀 이 방향대로 가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 위원회 이름이 뭡니까? 인공지능에 관한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관련된 이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AI 경쟁력의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중국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AI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되고 이민법을 완화시켜서라도 AI 인재들을 이민을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AI R&D에 관련된 예산이 2026년에 320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두 배씩 늘려야 된다. 예. 그리고 얼굴 인식이나 지불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앞서 있다. 전자상거래랑 지불 기술 분야는 이미 중국이 한 5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다. 이거 우리 큰일이다. 그리고 또 이 얘기예요. 미국이 AI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팅, 로보틱스, 3D 프린팅, 그리고 5G에서도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 이 보고서 내용이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딱 보면은 시사점이 반도체 굴기를 왜 하는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 반도체도 AI를 가는 길이거든요. 이 AI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빅테크 규제가 요새 쏙 들어간 이유가 있다. 그렇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네. AI를 키워야 되니까요. 이게 단순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고서에서. 중국 AI 기술의 발전 수준을 압도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군사적인 우위도 내줄 수 있다. 군사적 우위를 내준다는 건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패권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서는 AI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종이 그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이어서 얼마나 이런 육성책이 나올 것인지 가늠할 수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게 반독점 우려를 가장 많이 받았던 빅테크가 뭐죠? 반독점 걱정 많이 하는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네. 2월 말부터 페이스북이 상승 기류를 탔어요. 약간 이 보고서랑 연결점도 있겠다. 그리고 네. 지금 최근 빅테크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이 보고서랑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이 보고서야말로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패권 전쟁을 할 거에 대한 좀 지침서 같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미국은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AI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중국보다 네. 훨씬 앞서가려고 국력을 다 모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그런데 빅테크는 AI예요? 결국에는 AI라는 거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잘하는 게 미국은 빅테크, 우리나라는 네카오 그리고 네카오 그리고 저기 뭐야 중국은 BAT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위협적이니 네. 이 기업들을 지원해가면서 AI 쪽으로 엄청나게 육성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반도체가 나온 거다. 네네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퀄컴 종목 토론방이 난리랍니다. 프로 때문에 지금 또 떨어지고 있대 마치. 퀄컴이 요새 진짜 안재도 뭐 없는데. 참. 아니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뭐 여러분이 그냥 알려주세요. 뭐 다시 내 그러면 엔비디아 들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퀄컴에 남아 있어. 여러분이 선택하신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아, 저도 힘들어요. 퀄컴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엔비디아 자, 또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퀄컴에 있으라 믿고 엔비디아로 다시 가라면 갈게요. 여러분 채팅창에서 투표를 통해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너무하시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좀 시장 좀 올려줘요. 뭐 네. SQQQ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 그렇게는 나는 못해. 그거 좀 사주면 시장 네. 잘 오를 것 같은데. 자 오늘 지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마켓 브리핑 해주신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들어가시오. 예. 적귀는 물러가겠습니다. 적귀 안녕히 가세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